안녕하세요. 자연주의 정신의학의 닥터 토마토입니다. 오늘 그 주제는 ADHD와 자폐 이기는 뇌 면역요법 네 번째 시간이에요. 네 번째 시간 앞에 한세 가지 강의를 했는데, 오늘 이제 들려드릴 주제는 제목이 이렇게 됐어요. 마이너스 영양학의 출발점, 글루텐 프리 식이요법. 밀가루 피하는 글루텐 프리 식이요법, 피할 음식과 먹을 음식 제대로 알기. 저번 시간에 이제 밀가루가 어떻게 문제가 되는지를 알려드리는 강의 시간이었고, 이번에는 그것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현실에서 식이요법으로 실현을 할 것인가 하는 실제적인 적용에 대한 그 강의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론적인 것보다 실제 이제 어떻게 현실에서 적용할 것인가를 알려드릴 거예요. 앞서 강의를 갖다 못 들은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앞에 강의를 갖다 요약을 하면, 마이너스 영양학의 출발 밀가루 문제, 이게 이제 지난 시간 동안 길게 한 이야기입니다. 영양요법을 하려면 이제 영양제 먹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뇌 발달을 막는 그 방해 음식들, 독소 음식을 안 먹는 게더 중요하다. 그래서 플러스 영양학보다 마이너스 영양학이 더 중요하다. 무엇을 먹을까보다 무엇을 먹지 않을까부터 고민하자. 이제 이런 강의를 했었고요. 그 중에 마이너스 영양에서 꼽아보니까 제일 첫 번째 최대적은 밀가루였다. 그래서 밀가루는 너무 심하게 계량돼서 자연 곡물이라 보기 어렵고, 밀가루는 장손상과 뇌손상을 유발하고 아이들에게 산만하고 집중력자를 만드는 주범이다. 이렇게 정리를 했죠. 그래서 이제 밀가루 중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성분은 글루텐 단백질, 글루텐 성분이라는 단백질이 가장 문제가 된다. 그래서 밀가루를 금지하는 데 그치지 않고 글루텐프리 다이어트를 포괄적으로 실행해야 된다. 요게 이제 지난 강의의 이제 핵심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면 그래서 오늘 강의는 글루텐프리 다이어트, 즉 글루텐프리 식이요법을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를 주제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이거 간단하죠. 글루텐을 포함한 식품들은 안 먹으면 되는 거고, 글루텐을 포함하지 않은 음식들은 뭐 적극적으로 먹으면 되는 건데, 이걸 구별해 보는 게 실은 굉장히 어려워요. 굉장히 어려워요. 의외의 곳에 뭐 글루텐, 지금 밀가루에 글루텐 성분이 막 넘쳐나고 있기 때문에 이걸 제대로 알고 해야 됩니다. 자, 글루텐 성분을 포함한 식품들, 요거를 알려드릴 건데, 자, 보세요. 이건 글루텐을 포함한 곡물부터 알아야 되죠. 지금 우리가 이제 밀가루에서 쓰니까 밀이 포함되어 있는 거잘 알고 있는데, 글루텐 성분은 밀에만 있는 게 아니고요. 보리에도 있어요. 보리에도 있고 호밀에도 있습니다. 일부는 이제 귀리도 포함되어 있는데, 귀리 문제는 여기서 좀 제외를 할게요. 지금 나중에 설명할게요. 귀리는 이제 글루텐이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귀리에 알러지 반응을 일으키는 게 많기 때문에 이 곡물에서 위험성 있는 곡물로는 일단 밀, 보리, 호밀, 귀리까지 포함해서 이해를 하라고 제가 적어 놓은 거예요. 자, 이러면 이게 밀이나 보리, 호밀을 갖다가 원료로 만든 가공한 식품들은 다 들어가는 거예요. 가장 흔한 게 이런 거죠. 면이에요. 면. 뭐 소면, 우동, 파스타, 칼국수 모두 할것 없이 전부 다 나와요. 국수 종류가 이제 안 되는 거죠. 국수가 면요. 밀가루로 만들어진 면요. 그다음에 빵 종류가 다안 되는 거죠. 빵. 밀가루가 안 들어가면 빵을 만들 수가 없죠. 이 쫀득쫀득한 맛을 갖다 빵에서 내는 거는 글루텐이 만들어내는 거기 때문에. 빵도 여러 번뭐 종류가 바뀌면 좀 다르지 않을까 고민하는데, 빵자가 들어가면 다 들어가는 거예요. 빵, 호밀빵, 통밀빵, 베이글 등등등등. 가끔가다 쌀빵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여기서 안 써놨네, 쌀빵. 쌀빵도 100% 쌀만으로는 빵이 만들어질 수가 없어요. 쌀만두로 만들면 떡이 되는 거지. 빵이 된다는 거는 쌀 성분이 들어갔지만 결국은 밀가루하고 같이 혼합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건강에 좋은 빵 이렇게 얘기해봤자 이게 다그 글루텐 프리에서는 금지 식품이에요. 과자류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의 모든 과자류는 다 밀가루로 막 성분으로 만들어지는 거죠. 밀가루에다 뭔가 추가를 하거나 해서 훨씬 더 달콤하고 쫀득한 맛을 갖고 고소한 맛을 내게 만들기 때문에 밀가루로 다 만들어지게 돼 있어요. 자, 피자, 햄버거 등 인스턴트류 중 탄수화물로 가공한 것들은 모두 다 전부 다 속한다는 거예요. 이 사실 이렇게 놓고 보면은 지금 통상적으로 사람들이 군것질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밥 이외에 대체 식사를 하는
하는 빵이나 면 종류 포함하면 엄청나게 많은 것들이 이런 글루텐을 하면 곡물식품이라고 볼 수 있죠. 이제 이런 얘기하고 나면 도대체 뭘 먹으라냐는 이야기가 부모님들한테도 쉽게 쉽게 나오죠. 자, 이런 거는 밀, 보리, 호밀 이런 걸 가지고 이제 만들었으니까 호밀빵도 있죠. 참. 자, 만들었으니까 금방 알 수 있는데 이게 설마 이런데 밀가루가 밀이 들어갔을까? 글루텐 성분이 있을까? 하는 것들이 많아요. 먼저 사탕. 이 사탕도 사실 사탕은 그 당분이 많기 때문에 나중에 당질 제한 식이요법에서도 금지 대상 중에 하나인데 글루텐 식이요법에서도 금지 대상이에요. 사탕에도 이 전분이 들어가고 붙여내 나가요. 저도 이거 지금 공부하면서 조사해 보면서 알았는데 사탕은 글루텐 다이어트 때 금지되어야 될 대상이고요. 시리얼에는 당연히 저러한 그 밀 성분이나 호밀 성분, 뭐 보리 성분 이런 것들을 갖다가 원료로 한 시리얼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이 샐러드 드레싱에도 이게 밀, 그 글루텐 성분이 들어간대요. 이게 뒤에서 나올 텐데 드레싱 성분의 질감이나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볼륨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부풀려서 막 늘려낼 때 이 글루텐 성분이 많이 들어간다 합니다. 자, 이 너무 놀라운 건 이제 간장, 된장, 고추장 여기도 글루텐 성분이 들어간 거예요. 예? 이러다 보니까 제가 실은 그 간장, 된장, 고추장 둘째 치고 쌀국수, 메밀국수 이거 보고도 사실 깜짝 놀랐는데 제가 글루텐이 없는 면 종류를 갖다 먹으려고 쌀국수를 갖다 찾아서 보고 메밀국수도 찾아서 본 적이 있거든요. 뒤에 성분표 보면은 미리 다 포함돼 있어요. 그러니까 100% 쌀국수, 100% 메밀국수 찾기가 쉽지가 않아요. 있긴 있어요. 있어요. 근데 흔히들 그냥 마트나 이런 데서 쌀국수, 메밀국수 이런 거는 다 글루텐 성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성분 표시를 봐야 돼요. 그래서. 그래서 이런 것들, 시리얼이든 샐러드 드레싱이든 간장, 대추장, 된장, 고추장, 쌀국수, 메밀국수 다 포함해서 성분을 꼭 확인해야 됩니다. 성분을 볼 때 솔직하게 밀가루가 들어가 있어요. 밀 이렇게 써 있으면 여러분들이 헷갈릴 일이 없는데 필요한 성분들고 보셔야 돼요. 소맥, 소맥이라고 많이 써 있죠. 소맥분. 응? 이것도 결국은 그 저거예요. 응? 미대한 종류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전분이라고 써져 있는 것도 있어요. 영어로 스타치라고도 써져 있는 거. 이거 뭐 종류를 알 수 없는 것들인데 이거 기본적으로 밀가루가 배 있을 거라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이것도 전분이라고 흐리멍텅하게 써놓으면 이건 그 정체를 불투명히 써놓으면 이것도 먹으면 안 됩니다. 간혹 탄수화물이라고 보면 써놓은 것도 있어요. 예? 탄수화물이 도대체 뭘로 만들었는지 옥수수에서 만들었는지 쌀로 만들었는지 밀에서 만들었는지 알 수 없잖아요. 고구마인지 감자인지도 알 수 없고 이것도 일단 피하는 게 맞아요. 가장 흔하고 싼 건 밀이기 때문에 밀가루이기 때문에 밀가루 베이스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성분 표기에서 밀, 소맥, 전분, 탄수화물 이렇게 써져 있는 거 다 피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뭔가 누군가에 의해서 가공된 식품이라면 뒤에 성분표를 꼭 보셔야 돼요. 그래야 피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이 사실 참 먹기 드물죠. 자, 한 번 더 나가 볼게요. 의외로 글루텐을 하면 식품들. 이거는 이제 그 미리 알고 보지 않으면 참 알기가 어려운 거예요. 자, 간장, 된장, 고추장은 아까 얘기했는데 이거 지금 그 대체법을 갖다가 확인하고 넘어갈게요. 간장도 그냥 이 저 국간장 그은 그 글루텐 성분이 갖다 그 괜찮대요. 그리고 간장 중에 글루텐 프리 간장을 갖다 검색하면 이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간장도 헷갈리면 일단 국간장 위주로 쓰시고 글루텐 프리 간장을 쓰시는 게 맞아요. 일반 그런 진간장 이런 거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고 고추장은 이게 그 보시면 성분표에 꼭 찹쌀 고추장인지 한번 확인해 보셔야 돼요. 옛날에 저도 기억이 나거든요. 우리 어머니 그 고추장 만들 때 되면 거기다 밀가루 갖다 볼륨을 넣을 때 밀가루 넣었다고요. 조금 있는 집에서는 그 찹쌀을 갖다 갈아서 넣을 때. 근데 최근에는 밀가루를 갖다 첨가한 고추장보다 찹쌀을 첨가한 고추장이 많이 나온 것 같아요. 좀 비싸도. 그래서 요 성분을 봐서 판단하시면 되고 된장 역시도 이제 성분을 확인하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한 밀이나 전분이나 이런 그 밀이 첨가되지 않은 찹쌀만으로 들어갔다는 것이 확인이 되면 그건 괜찮아요. 자, 간장은 아까 말했듯이 국간장 위주로 하시고 글루텐 프리 간장을 사용해야 됩니다. 이게 이제 사람들이 잘 속는 게 이거예요. 어묵, 생선으로 만들었으니까 게맛살, 게살로 만들었지 않을까?
소세지, 돼지고기, 햄, 막 소고기, 햄, 치즈, 우유 가공품인데 이런 것들, 가공 육류들 이런 거 성분 다 확인하고 여기 그냥 밀가루 범벅이라고 이해하셔도 됩니다. 예? 적당하게 소량의 그 육류와 적당한 그 밀가루, 글루텐 성분을 하고 범벅해서 만들어진 육류예요. 이거 절대 안 돼요. 이런 것들도. 그 다음에 이제 사람들은 또 모르시더라고요. 이게 튀김은 밀가루 옷이에요. 근데 제가 의외로 너무 당연한 것 같은데 환자분들이 그렇게 헷갈려하면서 튀김은 괜찮나요? 자꾸 물어보셔서 넣어놨어요. 전 종류도 마찬가지죠. 동태전, 한글이 틀렸네. 이거 맞춤법이. 김치전, 파전, 오징어 튀김. 튀김류는 다 안 되는 거예요. 이것도 헷갈려요. 각종 소스류, 아까 드레싱류도 마찬가지인데 소스류 다 마찬가지예요. 물건, 양념 뿌려서 먹는 것들, 탕수육 소스, 짜장 소스, 뭐 울면 소스 이런 것들 다 그 안에 전분으로 질감을 만들어낸 겁니다. 볼륨하고. 그래서 이런 거 다 금지해야 돼요. 자, 글루텐 프리 표식이 없는 음식들이 있어요. 아, 글루텐 프리 표식이 있는 음식들. 글루텐 이거는 의외의 것들이죠. 미국에 가면은 글루텐 프리 코너가 있더라고요. 그래갖고 파스타도 이제 그 밀가루가 글루텐 프리 파스타 뭐 이런 것들이 소개가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거 참 괜찮다 싶어갖고 저도 먹긴 했는데 먹으니까 확실히 속은 편해요. 근데 이제 제가 이 문제 여기서 지적을 하는 게 이거예요. 이 글루텐 프리 음식들이 난 저는 글루텐이 아예 없는 줄 알았는데 글루텐이 아예 없는 게 아니라 함량이 낮은 수준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글루텐 프리 음식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누군가에게는 되게 편안하고 좀 치명적인 게 덜하지만 누군가에게는 되게 그 이거 자체도 부담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글루텐 프리 음식이라고 한 말한 밀가루조차도 글루텐 프리 면조차도. 그래서 제가 드릴 수 있는 얘기들은 우리 아이들 있잖아요. ADHD, 중증 ADHD나 자폐증 아이들이 치료하고 호전되는 것을 목표로 할 때는 이 글루텐 프리 음식조차도 밀가루라면 피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상당히 좋아져서 단계적으로 이제 밀가루 종류도 좀 섭취할 생각이 되면 그때 글루텐 프리 음식을 먹는 거라고 생각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참 참고로 지금 제가 여기서 위에서 쭉 나열한 거는 미국의 메이어 클리닉 어떤 자료를 볼까 하다가 미국의 그 메이어 클리닉에서 만들어낸 자료의 기초에서 정리한 거예요. 자, 위키피디아 자료에 이게 첨가돼 있어요. 이거 쓸만해서 붙여놨어요. 가공식품에는 일반적으로 글루텐이 첨가제로 포함되어 있어요. 뭐 유화제라든지 중점제, 충전제, 코팅제, 코팅을 맨질맨질하게 만드는 것도 결국은 다 글루텐으로 한다는 거고요. 그 질감을 만드는 거, 소스에 아마 이런 것들이 다 첨가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공식품에 글루텐이 있다고 생각하셔도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고, 그래서 라벨, 뒤에 소스, 그러니까 성분표에 대한 라벨 확인이 꼭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러면 사실 먹을 음식들이 거의 없어집니다. 밖에서 사서 먹는 걸로는 문제 해결이 안 돼요. 밖에서 사서 먹으면 결국은 맛깔나게 하려고 저런 소스도 쓰게 돼 있고 음식들 다 저런 음식들 투생이거든요. 외식이 불가능해요. 자, 추천 가능한 대체 식품들을 갖다 말씀드릴게요. 국수는 쌀국수, 떡국, 순수한 메밀국수, 순수한 100% 이런 걸로 식성 자체를 바꿔내야 됩니다. 국수 애들이 좋아하는 거는 그 면발의 질감이거든요. 이걸로 바꾸는 거 어렵지 않아요. 저도 국수 굉장히 좋아하는데 쌀국수, 메밀국수 이거 위주로 먹습니다. 그리고 팁으로 말씀드리면은 전 뭐 곤약으로 된 거나 아니면 필요하면 당면 같은 걸 갖다 해서 잡채 같은 면을 갖다 먹기도 해요. 빵은 무조건 떡으로 대체를 해야 됩니다. 떡도 되게 다양한 떡이 있기 때문에 아이들 입에 따라서 질감에 맞추면 다양한 떡들을 갖다 이용해서 아이들 대체식품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과자도 저는 쌀과자를 갖다가 추천합니다. 쌀과자도 종류별로 요즘 개량돼서 나온 것이 많기 때문에 순수한 쌀과자를 갖다가 아이들의 간식으로 이용을 하도록 하세요. 그 다음에 증세가 많이 호전된 이후에는 글루텐 프리 국수나 빵으로 대체를 하는 게 가능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검색을 해보시면 글루텐 프리 빵도 팔아요. 팔아요. 하지만 저는 치료 중에는 되도록이면 그 빵도 먹지 않으셨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자, 고추장 된장은 아까 밀첨가 없는 걸 구입하라고 얘기했죠. 간장 얘기는 아까 국간장이나 글루텐 프리 간장을 얘기했죠.
사탕은 엿으로 대체하세요. 사탕 대신에 엿을 먹이는 거예요. 엿도 다양한 게 많습니다. 저희 아이는 엿 사탕 일체 입이 안 되고 엿만 먹으면서 길렀어요. 만두나 튀김도 껍질을 먹을 때는 껍질 갖다가 밀가루 부분을 벗겨내고 안에 내용물만 먹이도록 하시고요. 소스는 어떤 걸 찍어 먹을 때 소스가 필요하다면 조청을 이용하도록 하세요. 묽은 조청은 좋은 조청이어야 돼요. 조청은 이거 유기농산물 반대로 하면 판매를 합니다. 자, 이렇게 대체식품을 위주로 해서 이제 아이를 갖다 글루텐 프리 식이요법을 실천하실 때 실제 생활에 이제 어려움을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몇 가지 요약을 해봤어요. 이거 완전히 하기는 힘들어요. 그러니까 가끔씩 먹이겠다는 의지를 갖고 얘기하셔요, 부모님들이. 응? 이걸 어떻게 완전히 하냐? 100% 못한다. 99%만 하겠다. 그래서 제가 물어봐요, 항상. 완전히 치료되기를 바라지 않으시나요? 응? 이건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제가 마이너스 식이요법, 밀가루에서 얘기했는데, 식이요법은 100%여야 돼요, 100%. 조금 먹어놓으면 조금 부담되는 게 아니에요. 조금만 먹어도 알러지 반응을 일으키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심각한 데미지를 준다고 얘기했죠. 응? 그래서 완전히 할 건 아니면 안 하는 거나 큰 차이가 없어요. 응? 완전히 하길 바라야 돼요. 이런 얘기 많이 하시더라고.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간식을 갖다가 간식 시간이 있는데 그 간식 때 나오는 건 내가 컨트롤 할 수가 없어요. 이러고 얘기하는 거지. 그것 때문에 100%는 안 돼요. 얘기요. 이것도 너무 무책임한 얘기죠. 도시락을 싸 보내셔야 됩니다. 그리고 선생님한테 도시락 싸서 보내도 선생님이 또 이렇게 먹여요. 선생님을 철저하게 교육하셔야 돼요. 강력하게 요구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게 안 된다? 협조 가능한 것으로 바꾸셔야 돼요. 우리는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이 목표가 아니라고 아이를 갖다가 정상적인 아동으로 성장하도록 치유화되는 게 목표잖아요. 유치원 때문에 간식 때문에 안 된다.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야. 선생님은 협조를 하겠고 엄마가 강력하게 푸시를 하셔야 돼요. 자, 이런 얘기도 해요. 애가 음식 맛을 알아서, 그것도 오타났네. 힘들어요. 어? 이 얘기는 간단히 해결되는 방법, 제일 잘 되는 건 부모님이 같이 하셔야 돼요. 부모님이 같이 하세요. 그럼 해결됩니다. 나도 하는데 너도 할 수 있어. 이렇게 태도로 가셔야 돼요. 애는 시켜놓고 부모님이 따로 먹고, 어? 어? 너만 해, 나는 먹어. 막 이렇게 해갖고는 이게 되질 않아요. 될 수도 없지. 애가 억울하지 않겠어요? 자, 어쨌든 이런 내용을 통해서 글루텐 프리를 실천하는 실제적인 방법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려움이 많은 거 압니다. 근데 저도 거의 글루텐 프리 식이요법을 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말씀드리면 이게 버릇이 되면 괜찮아요. 버릇이 되면. 버릇이 되는데 한 3개월 걸려요. 인간의 입맛인 미각 세포는 연구하지 않아요. 미각 세포가 바뀌기 때문에 바뀐 입맛 식생활에 적응하는데 한 3개월 정도면 충분합니다. 그 다음엔 욕구도 안 들어요. 자, 3개월만 꾹 참고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